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집 잡혀서 다니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 잡혀서 다 쓰세요. 본인 위해서, 자식 위해서 쓰지 말고 다 쓰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느냐면 500만 원만 남기면 돼요. 500만 그걸 왜 원만. 남겨요? 500만 원 장례비. 왜냐하면은 재산을 많이 남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싸워요. 돌아가셨는데 저가 이제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잖아요. 그 이 유가족 모이는 방이 있어요. 저 왜 안 나와? 내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싸우고 있어요. 그래요.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. 그러니까 자식을 정말 사이좋게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다 쓰고, 그러니까 돈 많은 자식들은 부모 재산이 많으면 네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싸우는데, 부모 재산이 하나도 없는 자식은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.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. 우애가 좋다니까요.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쓰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. 본인이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통장에 정말 500만 원만 남기고 다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일도 사시고, 그리고 돌아가시면 대한민국이 훨씬 밝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참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네요. 그죠? 예, 아마 어른들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. 이제 가실 시간이 다 돼서 네. 또 바쁘시니까 저희가 오래 붙잡지는 못하겠고요. 네. 끝으로 신부님의 꿈은 뭡니까? 저는 지금 한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지쳐 있어요. 그래서 저 우리 생태마을에 이렇게 와서 정말 기쁘게 1박 2일이라도 에너지를 얻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우리 생태마을 같은 걸 전국에 한 40개 정도 좀 만들고 싶어요. 뭐 많이 기증도 많이 하시고 땅을. 그래서 정말 그런 소원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정말 어느 누구나 좀 편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, 또 하나의 꿈은 전 세계 생태마을을 40개 만들어서 그렇게 뭐 제가 하는 일은 아니고,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전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신부들이 길을 터주면은 교우들은 또 뜻 있는 분들은 뭐 우리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저한테 도와주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,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거든요. 전 충분히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훨씬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. 네. 신부님 오늘 그 중에 하나는 네. 제가 만들어야겠다. 아, 예. 아 좋습니다. 이야 진짜요? 네, 그러고 싶다고요. 아니 오늘 정말 신부님이 나눠주신 말씀처럼 네. 행복과 연기를 좀 널리 앞으로 많은 네. 분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. 네. 그러려면 네. 건강하셔야 돼요. 예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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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부님은 하신다면 하시잖아요. 네. 네. 분명히 하실 것 같으니까 그거 다 이루시면 또 아침마당에 나오셔서 한번 얘기하시죠. 네. 뭐. 네. 여러분 네. 황창현 신부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KBS